제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종북좌익척결단 단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 반동 고수반동이고 내가 박정희 싫어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철진한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철진한 반공 히스테리, 철진한 종북몰이, 철진한 간첩잡이 한참 한 1년 동안 했지요? 그러다 갑자기 한 2주일째 됐나 이제 더 이상 검거 안 하겠다고, 민생 하겠다고, 그러고 또 반국가 세력 하겠다고. 여러분, 저희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 윤뻐꾸기라고 그러는데, 윤뻐꾸기, 윤도리도리, 이 사람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통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촛불 정권에서는 검찰 정권이 검찰 총장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출결하겠다, 또 갑자기 태극기에 넘어와가지고는 또 간첩잡이, 종북몰이, 방공 히스테리.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념도 배반하고 세력도 배반하고 나중에 국가도 배반 파괴할 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좌파 우파, 건강한 좌파 우파가 싸우면 나라 잘 됩니다. 윤석열처럼 촛불 배반하고 태극기 배반하고, 윤석열처럼 좌파 배반하고 우파 배반하고, 윤석열처럼 모든 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김건희 윤석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국정 운영을 자기 멋대로 뒤집으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국가 파괴자라고 합니다. 상식 파괴자라고 합니다. 이성을 파괴합니다. 마지막에 국가를 파괴할 겁니다. 윤석열을 오래 두면은 좌파도 망하고 우파도 망하게 될 겁니다. 망국노를 몰아내놓고 좌파 우파 열심히 경쟁합시다. 각자의 다 세상은 좌파 우파가 건강하게 싸울 때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처럼 종북 척결단 하자면서도 그 20년 전 제 내부에 올라오는 타이틀인데 지금은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교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금 사실 철진한 구호예요. 저도 그래서 많이 외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낙조수사로서 우리 반대편에 서가지고 촛불 2인자가 돼가지고 우익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정부 타도하더니 오늘날 태극기로 복국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반공투사인 것처럼, 유정열이가 반국가 세력의 주범 아니에요? 자기 반대하면은 누구나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치 전도, 이런 진실 파괴, 이런 정의 파괴, 상식 파괴, 이런 정권은 반드시 좌파 우파 촛불 태극기가 몰아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진실한 마음,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인 마음, 우리 국민들이 준법적인 마음, 우리 국민들이 실리적이고 애국적인 영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태극기, 정통 태극기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든 발갱이가 안 된 우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타도해놓고 경쟁하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제 나이 60 넘었지만은 저렇게 못상시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저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 살도 살아 처음 봅니다. 예, 이태원 참사에도 좀 얘기 길지만은 이태원 참사도 저 정도로 대통령실 심리도 안 되면서 사고가 나면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딱 금방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리고 그거 추모하러 오늘 가야 돼요. 덩치가 산만해 가지고 관을 지불할 만한지, 오늘 영암교회 자기 평생 다닌 교회 끌려가 가지고 추도한대. 여러분, 통치자가 이렇게 비겁하고 싸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계란도 좀 날아오고 이래도 맞으면은 살짝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세월호 때문에 검찰총장 되자 말자 세월호 다시 조사하겠다고 제 일성 1500미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다 물으면서 자기는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그 입헌까지 심리 안 됩니다. 한 놈도 책임 안 지는 거 여러분 이거 통치자예요. 간첩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의 통치자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제 국민 자격도 없어요. 윤석열이는 그리고 김건희는 대통령 영국이 나온다 그래놓고 저 사우디 가지고도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문명권에 가서 지가 대통령 저 중간대가 앉아있고 통역을 지어버리. 여러분 김혜경 씨 무슨 법인카드 썼다는데 이재명 씨하고 나하고 얼마나 악연이냐면 이재명 형님이 강릉에 있는 설날 우리 집까지 와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간 그 정도로 이재명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쁘지만은 아니 법인카드 썼는데 맨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씨가 선면 선동하는데 김건희는 영부인 안 한다 그러고 사우디 가져가고 영원지간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한마디로 미친 통치자가 아니면은 부기할 수 없는 짓만 윤석열 계속 하는데 계속 두면은 좌파 우파고 촛불이 태극기고 다 필요 없고 미친 통치자를 모시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다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